후보님께서 본인을 실용주의자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후보님은 이제 어떤 개혁적 진보의 이미지가 많았고 그래서 이제 보수 유권자 중 일부는 어떤 굉장히 극단적인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공포감을 가진 분들도 일부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 이런 거 말씀하시고 청년들과의 대화에서도 이제 성장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 성장에 방점을 두셨거든요. 또 이제 기본소득도 아시겠지만 보수진영에서 애초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도 후보님께서 내가 진정한 보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실용주의자로 정의를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진보주의자 또는 과격한 이상주의자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제 실용주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치인 또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저의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 주권자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인이라고 명확하게 제 위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 또는 제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현실적인 가치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없을 리가 없죠. 그러나 저는 사상가도 아니고 또는 운동가도 아니고 저는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그 보수를 받는 대리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국가의 발전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최대한 남의 일로서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로서 해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현실주의자 또는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도 누군가를 고용해서 여러분의 일을 대신한다고 할 때 그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아마 내가 원하는 바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내길 기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 나가겠지만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이상적인 상태에 매달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는 것보다는 한 발짝이라도 가서 조금이라도 실적을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더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결국 실용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